올해는 산업안전에도 변화가 생긴 한 해였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이 법으로 노동자 16명이 급성 간 중독에 걸린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이 국내 1호로 기소됐습니다. 2년 차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산업 현장에 동참이 없는 한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성산업에서 대규모 직업성 질병자가 알려진 건 지난 2월. 세정제 유독물질에 노출돼 직원 16명이 급성 간중독에 걸리면서입니다. 당시 두성산업 측은 세척의 공급업체가 성분을 속여 판매했다며 유독물질이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는 않는 회사입니다. 그 물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건 올해 1월 27일. 결국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고 이 사건은 중대재해법 국내 1호 기소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뒤 두성산업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부지와 공장은 매각됐고 장비와 100여 명의 노동자는 김해 다른 업체로 고용 승계됐습니다. 통일 업종에 다 근무하시고 직책이나 급여 조건 다 맞춰서 다 연계해드렸거든요. 군인들이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좀 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셨고. 노동계는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그 중대재해를 일으켰을 때 책임지는 모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회사의 문을 닫고 그 사회적으로 도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두성산업이 완전히 폐업 처리된다면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로 가족 곁을 떠난 사람은 432명. 그러나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몸담은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780만여 명. 그리고 지난해 산재 사망자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실한 법령과 산업 현장에 동참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 안착에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입니다. 헬로TV 뉴스 권정숙입니다.